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OLED 르네상스 시대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병주 ISIC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는 좀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인 섹터를 봤을 때 작년부터 꾸준하게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몇몇 있는데 또 기판 쪽도 그렇고 이 OLED 이야기가 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OLED 하면은 그래도 LG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LG 그룹의 OLED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조롭게 OLED 관련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패널 업체인 BOE라는 업체를 제치면서 한26% 정도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한번 작년 4분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운 좋게 작년 4분기에 사업이 잘 돼서 또는 가전제품이 잘 팔려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8년 동안 고생해왔던 LG 디스플레이 이런 전성기가 이제서야 좀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계신 이제 소액 주주분들의 이런 토론방들이라든가 또는 댓글들 이런 것들 보면은 야, 내가 주주총회 가서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또 오랫동안 답답해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이 주수입처였었던 LCD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OLED로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전이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계속적인 이런 저가 공세에 이기지 못하고 한 2019년도에 1조 원 정도 되는 이런 영업이익 손실을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에 대한 그런 강한 결정력이 결국엔 지금의 성과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놓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고화질을 요구하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결국 OLED TV 시장 자체는 4K라든가 8K 정도 수준의 고화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TV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그런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OLED TV 시장 자체가 이번 연도 한20% 정도 되는 시장 규모에서 한40% 정도까지 보급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만큼 역시나 이제 이 국내 OLED 대형 패널 시장 쪽에서 최강자인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해외 대형 이런 고객사들도 세트사들도 18개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도 대형 OLED 패널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OLED 대형 패널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기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미 8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LG 디스플레이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는 이 OLED 시장 성장성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또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해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네. LG 그룹주들 주가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LG 이노텍은 너무 잘 가는데 LG 디스플레이나 또 LG 전자는 굉장히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LG 전자는 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주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이미 나왔죠. 근데 이제 LG 전자 또한 이번 1분기 때 상당히 큰 폭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님 말씀대로 LG 그룹주들 중에서 LG 전자랑 LG 디스플레이가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좀 어려웠었던 사업, LG 전자 기준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이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LCD 사업이 되겠죠. 그 어려웠었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비용을 투자를 했었고 그에 대한 손익분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주가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내적인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전기전자라든가 IT 업종들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환율적인 요소라든가 금리 대내적인 변수들이 결국은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LG전자가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또 먹거리로서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신사업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전장 사업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역시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내적인 변수들 그리고 이미 지금 나온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가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시연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LG 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만큼 좀 손익분기가 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지수 관련주로서의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주목받았던 소식이 삼성전자와의 협력 소식이었습니다. 네. 삼성 TV에 LG가 OLED를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또 시장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최강자들끼리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싸움이 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때 삼성전자가 QD OLED라는 신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야 저거 QLED 아니다. 정말 LCD 패널과 OLED 패널 두 겹을 그냥 겹쳐놓은 거다라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좀 견제를 좀 했었던 모습들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쟁 상대였었다가 이제 협업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조율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자들끼리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연간 천만 대 이상 출하량을 LG 패널 출하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이런 소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던 것들이 완성차 업체의 그런 주가들보다는 결국은 2차 전지 소재라든가 네. 이런 장비주들, 부품주들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받았고 성장성이라든가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전망 역시나 좋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정말 큰 공용 회사들이 기업들이고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하기 가장 적절한 것들은 소재와 장비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연간 출하량이 천만 대를 넘기면 이게 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자 그럼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별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네. 이 종목 자체가 현재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지속적으로 좀 유기 물질을 납품을 해왔었던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LG가 최강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다뤘었던 것처럼 삼성과 LG와 동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한다고 친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해왔었던 이 덕산 네오룩스도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우리 기대치보다 좀 하회하는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들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시장이라고 하는 그 큰 판 자체는 결국 계속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럼 그에 따라서 유기물질 관련돼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낙수 효과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형 OLED뿐만 아니라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 등에도 중소형 OLED 패널을 탑재를 하겠다. 2024년부터는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OLED뿐만 아니라 중소형 OLED 시장 쪽에서도 결국은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도가 열리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도 상당히 현재 이 기업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 토픽으로는 덕산 네오룩스 꼽아주셨습니다. 작년 9월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요. 역시 저평가 매력 강조해주셨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OLED 관련주 투자 전략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